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각종 체험과 공연을 즐기는 어린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 경찰관과 함께 무전기를 사용해보고 직접 경찰 제복도 입어봅니다. 경찰의 꿈을 가진 어린이는 오늘 잠시나마 진짜 경찰이 됐습니다. 경찰이 되면 나쁜 사람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내 체육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동요에 맞춰 춤을 추고 화분에 식물을 심고 인형을 이용해 심폐소생술도 열심히 배워봅니다. 보리빵 사이에 달콤한 팥소를 넣고 꾹꾹 눌러 경주의 특산품인 찰보리빵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이게 추억도 쌓이고 매우 재밌고 다음에도 이런 거 행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 밑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마술쇼부터 비눗방울 공연까지 지켜보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연신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봉에서 꽃이 갑자기 와라 하고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하루 어린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좀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좀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졸랐어요. 친구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친구들아 어린이날 잘 보내. 사랑해. 궂은 날씨 탓에 영일대 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 행사는 연기됐지만 국립경주박물관 등 지역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